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예술가는 죽어서 예술 작품을 남긴다면 교사는 죽을 때 뭘 남기게 될까요? 저는 제 생각에는 아이들 그리고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수업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. 그러면 그 수업을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까? 그 고민에 대한 시작을 유튜브로 시작했습니다.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4시간의 노력 또는 그 이상을 노력하는 많은 선생님들 그간 준비했던 노력이 너무 아까우셨죠?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다 보면 그 수업이 언젠가는 제 수업의 아카이브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아이들과의 추억 그리고 수업의 내용들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 교사 신민철입니다. 저는 아이들과의 교단 일기를 유튜브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은 이 유튜브에 자신의 얼굴이 나온다는 걸 매우 좋아하고 있기도 하고요. 또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 보기도 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소통입니다. 아이들과의 이런 사제 동행, 그리고 아이들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. 거기에 시작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가 있었습니다.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과의 소통을 꿈꾸고 있습니다. 다양한 수업 영상,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이야기들, 그것을 교단일기로 풀어냄으로써 살아있는 교단일기, 또 생동감 넘치는 교단일기를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만들고 있습니다. 저는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아닙니다. 저의 목표는 구독자가 가장 낮은 유튜버입니다. 하지만 저의 큰 비전은 이 유튜버의 구독자가 저희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평생에 가져갈 추억을 아이들과 만들어가는 그런 유튜브. 저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. 교단일기 채널 운영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. 아이들과의 추억을 남긴 건 모든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좀 더 생동감 있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생생한 표정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아이들과의 생동감 있는 추억을 담긴 교단일기.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.